오늘 해본 영상은 수상한 큐브 에픽 9% 이상 3000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100개를 빼줍니다. 왜냐? 100개 중에 옵션이 있지 않을까요? 어떻게 두 개나 있는? 100개를 돌린 걸로 치고 9% 띄어져 있는 것을 빼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거나 9% 옵션 띄우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900개가 준비되어 있고요. 아무거나, 아, 인트 9%. 과연 2탈은 나올 것인가? 모두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100개를 돌리는 동안 2탈은 나올 것인가? 아, 시간 측정해야 되나? 시작. 원래 잘 나오지 않는데, 그치? 킹 9%. 어, 되게 잘 나오네. 원래 이런가? 원래 잘 안 나오지 않나? 고맙습니다. 세 줄 떴는데 돌렸네요. 110이었는데, 아. 아, 이거 말고 딴 걸 하라고요. 그럼 이거는요? 이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?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들이 실험교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려다가, 그래도 뭐라도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한 건데. 아, 근데 이거 12% 나오긴 하나요? 언제 나오나요? 오, HP 12%. 첫 등장이로군요, HP. 오, 인트 12%. 인트 12% 나왔구요. 오! 록 12% 나왔구요. 레전드, 레전드. 올 때도 못 가지. 유니온. 어, HP 12% 뭐야? 왜 계속 나와? 아, 이제 얼마 남았네요. 아, 내일 실험교실 뭐하지? 아, 이거 날마다 하나 만들어내기 쉽잖아. 뭐하지? 뭐 보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? 오케이, 끝. 다 했군요. 다 했고, 이제 힘댕러 모아봅시다. 자자자, 오늘의 컨텐츠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블랙메탈 13개, 덱 8개, 2탈 옵션 HP 12%, 인트 12%, 개수 합치면은 100개 맞나? 아, 맞네요. 정확히 100개를 돌려보았고요. 수상한 큐브를 사용 개수는 3000개에서 2415개를 썼네요. 300개 쓰면은 12% 이탈이 나온다. 이게 평균이네요. 15% 18%는 눈으로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. 2415개를 돌리는 동안. 어째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네. 언제 답하냐 이거. 아. 오케이. 하다 보면 언젠가 다 팔리겠지. 아, 힘들어.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아쉽게도 12%에서 넘어가질 못했네요. 아무것도 15%가 나온 게 없습니다. 아쉽습니다. 에?